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입에 한 문장이 항상 맴돕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그런 문장입니다. 특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대로 할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가 강대국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좀 남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중규모 국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국과 같은 그런 중규모 국가가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 사이의 관계를 떠올릴 때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만난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직장을 나가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직장 상사가 한분 계셨는데 A씨라고 하죠. 인사권자와 맞붙어서 결국은 옷을 벗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저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우둔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폈더라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더 직장에 머물 수가 있었을 텐데 나가서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병퉁돌로 나갈 수밖에 없은 A씨는 정말 바깥에서 아주 심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개인관계도 그렇지만 나라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네 가지 점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상대가 가진 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책으로 항상 상황에 맞게끔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연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규모 국가가 강대국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유연하게, 부드럽게 상황에 맞추어서 처신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고 생존과 번영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 관계를 잘 운영해 가는 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잘해 나가는 것과 별반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와 아베가 양국 무역협정을 합의해 가는 과정을 저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베 수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자기 나라 국익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트럼프의 재선을 돕고 호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아베 수상의 처신에 주목하게 됩니다. 미국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호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잉여 옥수수 수억 달러치를 구입해 준 것에 대해 트럼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국민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NHK의 코멘트는 인상적입니다. 대통령 선거 재선을 위해 미국 농민층의 표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했다.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한국 외교, 우리 한국인에게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현재를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사를 잘 정리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키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하죠. 역사 문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가 처한 현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피해야 될 겁니다. 우리 혼자의 군사력만으로선 북한과 중국에 맞설 수 없는 그런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동맹과 함께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에 일본의 존재와 기여와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꺼이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기여와 또 일본의 협조란 부분을 그냥 언급하게 되면은 그냥 토착 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친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정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존립에 일본의 존재와 기여와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일이나 극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선택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 억지를 위함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가능하도록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겐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가 걸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관리하나 나가는 것이다. 근래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존재에 대해서도 한국인들 좀더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솔직한 인정이나 직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한두 가지 점은 잘 한국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은 이미 한국의 안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주한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전적으로 주일미군의 원활한 활동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매일 양국의 피로에 의해서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일본은 한국이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상대이거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굳이 자국의 북한 미사일이나 핵 무기가 떨어지는 위협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주일미군의 1차적 임무는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도쿄에 있는 주일유엔군 사령부는 주한유엔군 사령부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거부하면 일본이 북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원하거나 한국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과거에 입었던 그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에 한국이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으로 받았던 도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런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고 현재 한국의 안보나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지원과 일본의 존재 그 자체에서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가치를 인정하면은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더 강한 동인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선을 넘는 선택이었다는 지적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넘은 선택을 한 겁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좀더 현실적이고 좀더 유연하고 좀더 솔직하게 현재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나 감정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가 바로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좀더 원상을 시켜서 한일 관계를 조속한 시간 내에 봉합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안보상의 문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